최근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와 교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임된 추기경들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예방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속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다소 거동이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서임된 새 추기경들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신임 추기경들의 손을 잡아주며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두 교황과 새 추기경들은 성모 찬송과 살베 레지나를 함께 불렀습니다. 최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7월 선종한 친형 게오르그 라친거 몬시뇨를 독일에서 만나고 돌아온 뒤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 추기경의 예방을 받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거동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예방한 마리오 그렉 신임 추기경은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사고력은 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열정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